네, 9월 10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9월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7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을 속하는 속건제에 관한 규정은 이렇다. 속건제의 제물은 대단히 거룩한 것이므로 제단 북쪽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을 덮고 있는 모든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여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간에 덮여 있는 간 꺼풀을 떼어내어 제사장은 이 모든 것을 제단에서 불로 태워 나 여호와에게 화제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허물을 속하는 속건제이다. 이 제물은 매우 거룩한 것이므로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만 먹도록 하라. 속죄제와 속건제에 다 같이 적용되는 규정은 이렇다. 그 제물의 그 고기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몫이다. 번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의 가죽을 갖도록 하라.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치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그것을 드린 제사장의 몫이다. 이 밖에 모든 다른 소제물은 기름을 섞은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든 제사장들이 똑같이 나눠 먹어야 한다. 나 여호와에게 드릴 화목제의 규정은 이렇다. 만일 사람이 화목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면 그는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서 만든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얇게 구운 과자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를 감사의 희생제물과 함께 드려야 하며 또 누룩을 넣고 만든 빵도 화목제의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각 예물 중에서 하나씩 제단 앞에 들어올려 나 여호와에게 바친 다음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주도록 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화목 제물의 고기는 그 날에 다 먹어야 하며 다음 날까지 조금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누가 감사의 예물이 아닌 서약이나 자원의 예물로 화목제를 드리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린 그 날에 그 제물을 먹어야 하지만 남은 것이 있으면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3일째까지 남은 것은 전부 불로 태워야 한다. 만일 3일째 되는 날에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나 여호와는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것은 제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제물을 드린 자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더러운 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제물을 먹는 자는 그 피의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 제물의 고기가 부정한 것에 접촉했으면 그것을 먹지 말고 불로 태워버려라. 이 화목제물의 고기는 의식상 깨끗한 자만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한 자가 나 여호와에게 바친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만일 사람의 부정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을 만진 후에 나 여호와에게 바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아멘. 9월 와플터치 우리 함께 레위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다짐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다이어트를 많이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금년이나 금주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골로 하는 다짐이 있다면 올해는 꼭 내가 성경 1독을 하고야 말리다 이런 다짐들을 많이 합니다. 호기롭게 성경을 펼치죠. 그래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 경이롭고 신비로운 천지창조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 긴 여정,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오다 보면 이 성경 일독이 멀지만 않게 느껴집니다. 희망을 가지게 되죠. 또 출애굽기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 모세의 드라마틱한 출생부터 해서 열 가지 재앙을 지나서 홍해가 탁 갈라졌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함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마른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 이 웬만한 무협지나 판타지보다 재밌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고비입니다. 바로 레위기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생전에 이제 전에 듣지 못한 절대 이 일상에서 접해보지 못했을 그런 이야기들이 연달아 등장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지만 여전히 무슨 내용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차나 규칙들 나에게 너무나 어색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같은 곳을 서너 번씩 읽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허구한 날 뭐 자르고 각을 뜨고 뭐 내장을 손질하고 뭐 이런 내용들밖에 없으니까 이게 성경인지 뭐 정육점 매뉴얼인지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기서를 읽다가 성경 일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요. 이 레위기 말씀이 공감되지 않는 것은 이 현실의 예배, 이 레위기의 제사와 현실의 예배가 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스토리들이 더 판타스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그런 것들은 대충 우리가 CG나 뭐 영화 장면을 통해서 비슷하게 본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다릅니다. 어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가축을 잡아서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피를 사방에 뿌리고 각을 뜨고 내장을 손질하는 장면을 비중 있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뭐 도축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이질적인 이 광경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레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7장 말씀에는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에 쓸 제물은 오늘 본문 2절에 언급된 대로 대단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쓸 이 거룩한 제물을 받고 난 뒤에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면서도 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제 또한 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또 누룩을 넣은 빵, 기름을 바른 빵 등을 잘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이 레위기의 주제는 사실 거룩입니다. 이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용기도 없었던 그들을 구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바로 그 부르심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자녀로 불러주신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 규칙서가 바로 레위기였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그 거룩 앞에 우리가 죽어버립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제사의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기 위한 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도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나를 대신하는 다른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 희생도 아무렇게나 치러서는 아닙니다. 마치 도축장과도 같은 이 피 튀기는 세공의 과정이 정밀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정결한 규칙과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 희생을 치른 그 가축들 덕분에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다가갈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문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향한 준비 과정, 우리가 쭉 보고 있는 이 어렵고 이질적인 어색한 이 과정들은 그 무엇보다 가장 기다려지고 설레이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거룩한 여정,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 그 예배가 그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를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감격이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있고 난 후에 예전 같은 예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앙과 종교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관이 모두 뒤집어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오던 성례전 그리고 예식 행위가 이제는 위험한 모임으로 비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익숙했던 나의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물음표가 생깁니다. 영상으로 보는 예배, 만나본 지 언젠지도 모르겠는 이 소그룹,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부르는 이 찬양 순서, 이런 순서들이 여간 어색하고 이질적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레위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같습니다. 이 익숙하지 않은 광경들을 마주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대면합니다. 이 이질적인 분위기와 환경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저만치 떨어져 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이번 레위기 묵상은 이런 우리의 삶에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발견하게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깊이의 고통, 그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상황들 속에 당황하고 낙심했던 마음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기를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장소나 환경이 아닌 더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정교한 제사 준비의 과정들, 어렵고 난해하게만 보이는 이 과정들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온전한 관계, 신실한 교제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속건제와 화목제의 참된 의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코로나의 늪, 그것으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신앙의 여정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색함 속에 놓여 있습니다. 레위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어색함과 비슷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 믿음의 여정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구별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눈앞에 있는 형식에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감사함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녹록치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만 내 눈과 마음을 맞추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나의 삶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희생 제물 되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